충청권 4개 시도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섰습니다. 충청권도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때가 왔다면서 4개 시도가 부담을 나누면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신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묵적인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 차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협약했습니다. 560만 충청권의 잠재력을 보여주며 체육시설 확충에도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판단입니다. 충청권만이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같이 유치함으로써 충청권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 4개 시도는 유치위원회를 꾸려 올해 안에 국내 후보지로 확정받고 3년 안에 최종 개최지 낙점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적 부담을 나눠주면서 4개 시도의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저예산 고효율의 유치에 승부수입니다. 비용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우선 충청권 4개 시도가 분담한다면 충분히 부담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주 경기장이 될 도시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들어내는데 4개 시도 간 양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대구 경북과 제주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자칫 충청권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올 경우 유치는 국내에서부터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32년 남북올림픽 또는 2030년 남북월드컵을 희망하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월드컵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나라가 맡을 아시안게임의 시기 자체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얼마 전 202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를 검토하다 접은 바가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공동 유치의 힘을 모으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